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과천에 지금 양옆으로 건물들 보이시죠? 지식산업센터랑 신축 아파트. 여기가 지식정보타운이라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지산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뭐 일자리도 많고 주거도 많은 그런 도시가 되어가는 여기에 그 상가, 지금 1층 상가 분양 물건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평당 얼마 정도 하죠, 부장님? 1억이 조금 넘습니다. 한 1억 조금 넘고. 네. 1층에 지금 남은 호실이 제가 두 개. 네, 두 개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럼 분양이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임대도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 12평, 13평 되나요, 1층 상가가? 1층이 지금 103호 같은 경우에는 12.41평 전용 나오고 있습니다. 12평 정도고? 네.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임대는 맞춰졌나요, 그러면? 일단 저희 홍보관으로 1년 정도는 사용을 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수익률은 5% 수준으로 해서 네네. 네, 이용을 할 건데. 네네. 여기가 이제 내년 되면은, 내년 4월쯤 되면은 아파트들이 입주가 다 끝나는 지금 상태여서. 양옆으로 보이시면은 아파트들 막 짓고 있죠. 네. 어차피 상가가 제일 중요한 게 그 배후 세대일 건데. 네. 여기가 그러면 이제 그 4천 세대 중에 네. 이제 상가가 두 개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시면은 지금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거의 다 지었는데 저기서 이제 왼쪽 상가 말고 오른쪽 상가입니다. 이름은 테라스 1. 왜 테라스 1이냐면은 저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이렇게 노출이 잘 되고 당연히 주차는 가능하겠죠. 아, 지금 이제 유리 달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완공이 됐는데 요 맞은편에는 뭐죠? 여기는 신동아 파밀리에라고 해가지고 659세대 아파트. 그 다음 요 뒤에가 제이드 자이가 있다고. 네, 제이드 자이는 입주 끝났고 647세대에 입주돼 있습니다. 그거 두 개만 해도 거의 1300세대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정면을 보시면은 펄어비스 사옥이 있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그 게임 검은 사막 맞습니까? 네, 검은 사막 맞아요. 검은 사막을 만든 아주 돈이 많은 회사. 아주 네. 돈이 많은 아주 돈이 많아서 건물을 과천에 지어버린 네. 네, 그런 회사고요. 요거 짓고 있는 것들은 뭔가요? 옆에 있는 거는 지금 초등학교랑 중학교. 아,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온다. 네. 바로 건너편에.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상권이다. 그리고 이 큰 건물 펄어비스 사옥에는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옥이기 때문에 네. 직원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뭐 커피숍이나 뭐 이런 곳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도 수요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도. 저희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바로 제이드 자이. 제이드 자이도 보시면 상가가 지금 편의점밖에 없어요. 지금. 요건 펄어비스 옆에 있는 요거 짓고 있는 건 또 뭡니까? 이거는 그냥. 비상교육 사옥입니다. 비상교육 사옥. 네. 비상교육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또 뭐 유명한 데겠죠. 건물 네, 짓는 거 보니까. 유명한 데겠죠. 요 뒤로도 보면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죠. 네,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 많은 아파트 단지 중에 네. 이제 상가가 아까 저 테라스 1과 그 옆에 있는 상가 네. 그거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학원이나 병원 이런 게 들어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학원 문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치과나 내과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지식정보타운의 이제 그 핵심이죠. 그렇죠. 그 지산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확 늘어나는. 네. 지금 이미 두 개는 입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산들도 이제 차근차근 다 건설이 되고 입주를 할 건데, 여기가 완공이 되고 나면은, 네. 그, 최대 과천의 인구 유입이 한 3만 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는 도시가 되어버리니까요. 네. 뭐, 조금 과장 못하면 제2의 판교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판교나 송파에서 다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인구가 들어오면 물론 이 지산타운 안에서는 지산에 있는 상가가 있으니까 네. 그쪽을 이용하시겠지만 그 여기 이제 일할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주변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이제 살 거 아니에요, 임대로. 그렇죠. 그러면은 저 아빠 그 배우 세대 4,400여 세대에 그 상가 두 개, 네. 그거 두 개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는 그 지하철역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4호선의 이제 연장이죠. 연장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 역을 더 만드는 건데 지식정보타운역이라고 26년도인가요? 27년도인가요? 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요 옆에도 보면은 디센트로라고 또 힐스테이트 그 오피스텔이죠. 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번 내부를 가가지고 한번 그 다녀오실 두개 남은 거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테라스원 상가가 횡단보도를 두 개를 끼고 있네요. 아까 그 학교 쪽으로 지나는 네. 횡단보도랑 요쪽에 또 이제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는데 네. 요 배우 세대를 이제 그 통과할 수 있는 그렇죠. 횡단보도 두 개를 끼고 있는 또 사거리 코너에 네. 코너는 항상 비쌉니다. 항상 지산도 코너 오실이 비싼데 상가도 코너에 코너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정보타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저희가 찍은 건물 말고는 상가 자체만 올라가는 건물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공실이 많은 그런 상권들을 보면은 상가가 너무 공급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상가에 10몇 층짜리 상가 그런 게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1층이야 뭐 상가가 들어올 수 있죠. 편의점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거 들어올 수 있지만 아까 저렇게 건물 자체가 상가인 경우에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돌아다니 봐도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아마 제일 현장을 한번 와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1층 상가는 보통 편의점 아니면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부동산이네. 아, 요 횡단보도만 되는 게 아니고 길이 뚫리네요. 네, 아, 길이 도로가 뚫리네요. 네. 지금 유리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그 자주식 주차인가요? 네. 아, 편리한 자주식 주차. 또 상가를 이용하러 왔는데 타워 주차면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맞습니다. 네. 아, 네, 좋네요. 그럼 여기가 103호고 여기가 보니까 요 횡단보도 바로 앞이네요. 네. 저 뒤에 배우 저까지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펜스 거쳐지면은 길이 뚫려요. 아, 도로가 뚫린다. 사거리가 되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차로도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아, 딱 전면에 이렇게 있네요. 네. 일단 한번 내부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네. 이거 넘어갈 수가 없네. 이는 대로변에 있었고 이번에는 요 펄어비스로 사옥으로 가는 길에 이쪽에는 파밀리에고 여기도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네요. 건너올 수 있는 횡단보도가. 네. 그다음 요 맞은편에는 학교가 들어오는. 그렇죠. 여기 있는 호실이 바로 요 맨 끝에 호실. 맨 끝에서 옆에 거. 아, 요거. 네. 요겁니까? 네. 아, 요거부터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시죠, 그럼. 이 내부는 크게 뭐 설명할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상가랑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두 개가 들어간다. 두 개가 들어가네요. 네. 근데 이게 그 12평이 맞나요? 더 넓어 보이는데.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12.56평이네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한 15평 돼 보이네요. 뭐 네, 느낌이.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시스템 에어컨 두 개가 들어가고 내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아까 그 대로변에 있던 호실도 한번 가보시죠. 상가 뒷문 쪽으로 나오니까 요금 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요거 뭐죠 여기는? 여기는 수변공원 지금 공사 중입니다. 수변공원. 네. 야, 그 부산에 수변공원 가면 회가 맛있는데. 이거 보니까 물이 흐르네요. 네. 요거 보니까 요 해가지고 잔디 깔고 하겠네. 아, 그래서 요 위에 테라스를 이용하면서 요 뷰를 보면서 뭐 이렇게 상가로 이용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나머지 잔여 옷이 한번 다시 봅시다. 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맨 처음 보였던 대로변에 있던 거. 요것도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두 개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뭐 딱히 뭐 설명 드릴 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요거 분양하고 있으니까 지금 금액이 한 13억대. 13,700 나오고. 네. 앞으로 쭉 가시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양 평수가 아니고 전용 면적당 전용 면적이 한 12.5평 정도 되는데 분양가는 한 13억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대출이 얼마나 나오죠? 은행들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 많이 나오는 데는 한 70%까지는 무난하게 나온다고 하죠. 70%까지 무조건 나오고. 네. 그 보니까 지금 임대가가 지금 이제 저한테 또 물건 접수가 막 되고 있는데 네. 그 기분양자들이 수분양자들이 네. 한 5천에 500, 1억에 500 정도에 네. 좀 임대를 놔달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어쨌든 과천 지정타에 있는 4,400여 세대를 끼고 있고 펄어비스 사옥과 아까 무슨 교육이었죠? 교육회사 사옥 그리고 이제 학교도 끼고 있는 상가. 1층 상가입니다. 테라스원이고요.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지금 계속 어차피 건축 자재랑 땅값이랑 계속 인건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는. 지금 사시는 게 분양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렇죠. 이게 물론 베드타운의 상가들 뭐 계속 공실이라고 막 지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요즘 유튜브에서도. 근데 그런 데는 배우 세대가 적거나 아니면 상가 공급이 너무 많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거나 네. 이런 건데 여기는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아, 이래서 테라스원이구나. 테라스가 있네요. 테라스가.
야, 지정타가 하늘에 내려다 보이고, 캬, 저기 다 들어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간판 효과도 무시 못하죠. 그렇네요. 안테나 그렇죠. 아주 안테나 모시기. 네. 지금 병원에서도 문의가 좀 오고 있고, 네. 원래 1층에서 한번 통으로 네. 전시 갤러리. 아니요, 전시장. 자동차 전시장. 네. 아, 갤러리가 아니고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게 문의가 한번 왔었다고. 네. 아, 알겠습니다.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